당진 딸기 농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년 전부터 매해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주민들은 시에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요. 당진시는 뒤늦게 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31일부터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려 모래 잠긴 당진 순성면의 한 딸기 농장.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보입니다. 침수 피해 이후 농장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해 걷기조차 힘듭니다. 차 내부에는 물이 고여있는 등 침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진흙으로 뒤덮여 폐기해야 할 딸기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진 딸기들도 진흙으로 뒤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9,9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이 물에 잠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1년 동안 공들여 지은 농사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온풍기 등 기계들도 물에 잠겨 고장이나 피해 지역 10가구의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기계랑 기계는 다 지금 잠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는 게 일단 기계만 자체만 해도 한 6, 7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맞춰갖고 수리를 해야 쌀 것 같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육묘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금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농장 인근 높은 지대에 당진시가 관리하는 수문이 들어서면서 침수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수문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탓에 강물이 농장으로 역류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당진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면 지원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 구체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빨리 이 식물이라는 것이 뭐 한 시간만 잘못돼도 다 죽게 돼 있는데 마을 가우스도 몇 가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그 주민이 많고 성금이 많으면은 이렇게 방치 안 하겠죠. 그러면 뭐 도의원님이나 민의원님들이 적극적 힘을 쓰더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겠죠. 수문이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진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 정도를 세워서 큰 대형 수로관 정도를 묻어넣어 1,500달 이상을 묻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없이 담수됐다가 빠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라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되면 내년에 일찍 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6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은 농민들. 내년부터는 비 걱정 없이 농사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